LA 북쪽 산타클라리타 산불이 거센 강풍에 단 5%의 진화율에 그치고 있습니다. 학교는 오늘 하루 휴교했습니다. 주변 도로 대부분은 통제됐습니다. LA 시의회의 15명 시의원 구조는 10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시대 변화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의회는 시민들의 변화 요구에 외면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노숙자 문제가 가장 주요한 선거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자립을 꿈꾸는 노숙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길거리 자전거 수리공으로 재활을 준비하는 노숙자도 있습니다. 이수혁 신임 주미대사가 오늘 공식 취임했습니다. 한미 양국 국가 이익의 균형점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이 초단기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양적 완화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